이번 중국전도 주민규 선수가 본인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가 됐는데 실제로 주민규 선수가 61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죠.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나온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지만 주민규 선수가 득점이 나올 때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주민규 선수의 국가대표팀 내에서의 위상 자체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싱가포르전과는 다르게 이제 싱가포르전은 싱가포르가 공격적으로 막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뛰어나가는 손흥민, 뭐 이강인, 이재성 이런 선수들에게 연계를 해주는 연계 플레이 능력이 발휘가 됐었고 이번 경기는 중국이 싱가포르와 다르게는 매우 수비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전에서는 촘촘한 수비라인 사이에서 주민규 선수가 버텨주는 플레이가 얼마나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이 약간 미묘하게 이제 다른 측면을 주민규 선수가 보여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제 경기에서 중국이 정말 촘촘하게 수비라인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은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얼마나 잘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는 주민규 선수 대신에 황희찬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원톱 자리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울버햄튼에서 실제로 시즌 초반 이후부터는 황희찬 선수가 원톱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울버햄튼에서의 황희찬과 대표팀에서 황희찬이 약간 달랐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엄청난 강팀으로 분류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원톱으로 두면 역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황희찬 선수가 내려와 있다가 공격을 시작할 때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중국 같은 팀을 상대할 때 밀집 수비를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달려나가는 것이 장점인데 달려나갈 만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중국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전방으로 뛰어가고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이런 게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경기는 중국이 워낙에 수비 라인이 낮다 보니까 저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황희찬 선수가 상대의 수비 라인 사이 이 공간에서 이제 볼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서 볼을 받을 때 이 좁은 공간 상대 수비가 볼을 잡자마자 둘러쌀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촘촘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약간 우당탕탕하면서 들어가는 플레이가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저들 쪽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대처를 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황희찬 선수가 반다이크를 제껴내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그것도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으로 들어가니까 반다이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황희찬 선수의 접는 동작에 속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좁은 공간에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침착하지 못한 플레이가 된다거나 턴오버가 나오는 플레이로 이어질 때가 있죠. 어제 경기가 딱 그랬어요.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비가 달려들 때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부드럽게 턴 동작을 가져가거나 볼 소유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가다가 볼 컨트롤에 미스가 생기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뿐만 아니라 중국이 애초에 수비 라인을 딱 만들고 내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매우 적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볼을 잡기가 힘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는 중국이 정말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뭐 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무승부가 최대치고 한 골 차이로 패배하는 게 본인들의 최소한의 목표치였거든요. 1대0으로 지는 순간 태국이 싱가포르를 3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우리에게 한 골만 먹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수비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황희찬이나 손흥민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는 우리가 주력 득점 자원을 황희찬과 손흥민으로 생각을 했는데 뛰어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이 두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에게 둘러싸이는 장면이 많았었고요. 사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많이 소유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개인기와 별개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손흥민에게 이제 쏠려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뛰어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쉽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은 선수가 있으니까 접으면서 뒤로 볼을 빼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황희찬과 주민규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있으면 황희찬 선수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잘해요. 그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에게 볼이 투입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볼을 받자마자 이제 원터치로 그냥 치고 나가면서 계속 달려들거든요. 이게 상대 수비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가 이게 안 된다면 주민규 선수처럼 차라리 앞쪽에서 황희찬 선수보다는 기동력이 좀 떨어지지만 앞에서 버티고 서서 버텨주는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오히려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더 우리의 공격에 이로운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나오자마자 어제 경기가 잘 풀렸던 건 뭐냐면 주민규 선수가 공간으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황희찬 선수처럼 수비를 끌어내거나 이런 플레이는 가져가지 않아요. 다만 박스 안에서 버텨주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 라인에서 이제 버텨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라던가 뭐 이재성 혹은 뭐 이강인까지 뛰어들어가면서 주민규가 요 라인 사이에서 버텨주고 수비수들이 달라붙었는데 뺏기질 않으니까 달려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리턴 패스가 나옵니다. 이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살리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면 상대 수비에 달려드는 이 동작을 견뎌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수비를 탈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주민규처럼 버텨주는 선수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는 수비 라인 바깥에 있다가 주민규가 버텨줄 때 달려들어가면서 리턴 패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달려들어가면서 리턴 패스를 받는다. 바로 골대를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볼터치를 하는 게 골대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달라진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을 때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있을 때도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면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게 되니까 첫 번째 터치가 골대를 바라보질 못해요. 주민규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손흥민 선수도 주민규의 이러한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플레이죠. 손흥민 선수가 아까처럼 측면에서 수비수가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주민규 선수가 안쪽에서 버티고 서 있다가 요 앞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무리하게 돌파를 하지 않고 주민규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본인은 돌아뛰면서 주민규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민규 선수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버티고 서 있죠. 버티고 서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패스를 준 다음에 뛰어들어갈 때 여기서 주민규 선수가 볼을 받아서 리턴 패스를 내주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전방을 바라보면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주민규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운데에 주민규 선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황희찬 선수였다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요 공간을 이제 황희찬 선수가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규 선수는 일단 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일단은 끌어당겨 놓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가고 주민규는 박스 안에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 순간 주민규 선수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이 뒤쪽 공간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오다가 뛰어들어가는 황인범 선수에게 스루 패스까지 넣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슈팅했던 장면도 보면 박스 안으로 그냥 볼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투입할 때도 주민규가 여기서 버티고 서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수비가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나가질 못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계속 볼을 몰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주민규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주민규가 여기서 버텨낸 다음에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태국과의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이 밀집 수비를 하는데 이 사이 공간으로 주민규 선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주민규가 버틴 다음에 앞 공간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에게 볼을 받아서
건네주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주민규 선수가 버텨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달려가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볼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등을 지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주민규 선수가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에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니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모습이 주민규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그리고 뭐 지난 A매치 기간부터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눈에 띈다. 물론 이런 경기들이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중국까지 약팀들을 상대로 했던 경기이긴 하지만 일단 주민규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물론 이제 늦은 나이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와 일단 호흡이 잘 맞아서 매우 우리 대표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